안녕하세요, 아키바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제 목에다가 목걸이를 너무 촌스러운 목걸이죠. 이게 뭐냐면은 피치파이프라고 아마 옛날에는 다 이거로 줄을 맞추셨어요. 기억들 나실 거예요. 지금 핸드폰이 나와서 핸드폰으로 맞출 수 있지만 그럼 제가 이걸 메고 나온 이유는 줄 맞추는 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핸드폰이 나와서 줄도 맞추기 좋지만 어떤 경우가 좀 어렵냐면은 뭐 동호회 같은 데서 많은 분들이 조율을 할때그 핸드폰 그 감지하는 게 옆에 내가 똑같이 뭐 1번 줄을 튕기는데 옆에서도 줄을 계속 서로 줄을 맞추다 보면은 이게 정확하지가 않아요. 옆에 소리까지 들어가 버리니까 기계가 감지하는 게 그럼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아, 내 소리는 들리거든요. 그렇지만 기계는 옆에 소리까지 같이 들어가지만 아무리 많은 사람들 치더라도 지금 내 소리는 내가 어느 정도 가까이서 구분을 할수 있으니까 제가 오늘 그 방법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 시대 때는 이 피치파이프로 있어요. 이게 뭐 미도 있고 레도 있고 라도 있고 있는데 제가 지금 메고 이걸 가지고 있는 게 라입니다. 정말 이거로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옛날 시대 때는 악기전공 같은 데뭐 나가는 선거 같은 데 가서 기타 해서 줄을 하면 이거 가지고 맞추면 이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기타를 이렇게 조율기에다가 하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맞추냐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도 그런 경험이 떨어지더라고요. 핸드폰에다가 익숙하게 하다 보니까 그때는 뭐 몇십 년 기타 조율도 이거를 그냥 금방금방 뚝딱뚝딱 이렇게 다 조율도 하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자 그래서 그때 경험을 한번 제가 대수에게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라예요, 라. 그러면은 조율기로 했어도 확인하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게요. 기타 1번 줄 개방하면 그 대신 알고 있어요. 미, 라, 레, 솔, 시, 미라는 걸 아시죠? 미, 라, 레, 솔, 시, 미. 1번 줄이 미인데, 자, 미, 첫 번째 파, 세 번째 솔, 다섯 번째 가면 여기를 라라 그럽니다. 라. 라, 이제 제 머릿속에도 평소 때 라라라 이 소리를 많이 기억을 해요. 하도 이걸 많이 불러봐서. 그러면은, 이렇게 1번 줄이 이 라로 맞추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죠. 이제 핸드폰이 가지고 계시니까. 그러면은 대충 핸드폰으로 맞췄어도 더 정확하게 이제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시자고요. 라를 맞췄으면 이제 개방음. 이 1번 줄 그냥 아무것도 안 누른 상태가 그럼 뭐가 돼요? 미가 됩니다. 미. 자, 여러분들 제일 많이 하는 방법이 이거 참 많이 하셨죠? 그럼 원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해서 되는 건지. 자, 기타 조율 음에 대해서 알아요. 미, 라, 레, 솔, 시, 미. 6번 줄이 미예요. 그러면은 2번 줄에서 미를 찾는 거예요. 자, 도, 자, 미, 아니, 라라. 미, 파, 솔, 라. 다섯 번째가 라예요, 라. 자, 라라 갑니다. 그럼 라하고 밑에 줄에서도, 자, 5번 줄 개방음이 미, 라, 라예요, 라라. 그러면 자, 꼭, 6번 줄 5플랫하고 5번 줄하고 같이 맞추는 거예요, 라끼리. 자, 제가 좀 틀어볼게요, 이렇게. 자, 이거를 라끼리 맞추고, 자꾸 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좀 찾아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맞고, 그 다음에 또 5번 줄 해보겠습니다. 5번 줄. 그러면은 5번 줄또 다섯 번째 가볼게요. 그러면 미, 라, 라인데, 자, 두 번째가 시, 세 번, 도, 레. 자, 그러면 다섯 번째가 뭐예요? 레였어요, 레. 5번 줄, 다섯 번째가 레였습니다. 그러면 4번 줄 개방음이 레예요. 미, 라, 레. 아무것도 안 넣은 상태. 이게 레끼리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줄 레하고, 4번 줄 레하고. 아, 이런 원리였구나. 자, 이제 오늘 이해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자, 또 그러면 또 4번 줄. 4번 줄 여기가 뭔가 보세요. 미라 레미 레에서 레미 파 솔입니다. 솔. 그리고 3번 줄 아무것도 안 되는 게 솔이에요. 그래서 솔끼리 맞추는 거예요. 자, 근데 이 3번 줄은 틀려요. 자, 여기까지 왔는데 3번 줄을 자, 라 시. 예, 왜냐? 2번 줄 개방음이 시예요, 시. 그래서 3번 줄을 시를 찾아야 돼요. 두 번째가 라, 네 번째가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오다가 이 3번 줄 가서는 우리가 이 4플랫으로 가는 거예요. 시하고 시끼리 맞추려고. 시. 자, 그리고 2번 줄은 도레, 미, 미. 다섯 번째가 미, 1번 줄 개방음이 미. 그래서 미끼리. 이게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위험한 부분이 하나 있는 게, 자, 이것도 제일 기본으로 빨리 하는 방법이죠. 자,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1번 줄 아까 오고 피치 파이프를 라를 맞췄을 때, 라라 손을 떼면은 미라 있죠. 예. 자, 2번 줄에서도 미를 찾는 방법이에요. 1번 줄 그냥 개방음 미, 2번 줄에서는 도레미, 다섯 번째가 미입니다. 자, 이렇게, 어. 그러면 3번 줄에서도 미를 찾는, 이건 전부 미로 맞추는 방법이에요. 1번 줄 기준으로. 자, 3번 줄에서도 미를 찾으면은 3번 줄 개방은 미, 라, 레, 솔. 솔이라 했으니까 솔, 라, 두 칸 가면 시, 하나 가면 도, 두 칸 가면 레, 미. 3번 줄이 아홉 번째가 미예요. 이렇게. 만 좀 줄을 틀어볼게요. 안 맞죠? 그래서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 이렇게 느껴지시죠? 이렇게 자꾸 저도 맞추는 습관이 돼서 자 4번 줄도 그렇게 찾다 보면은 4번 줄은 4번 줄이 제일 중요해요. 4번 줄은 자 미라레 자 3 개방음이 레인데 두 번째가 미입니다. 이 미 이 기타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기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 4번 줄 미가 있고 아니 2번 이 플랜 미가 있고 14번째 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틀린 경우가 많아요. 기타들이 대부분 많이 틀립니다. 똑같지 않고 그래서 여기다 맞췄을 때 미하고 여기 있을 때 지금 이 음이 더 정확해요. 그래서 여기다 맞췄는데 지금 여기들 같은 경우 좀 저도 이거 약간 기계로 한번 봐볼까요? 이게 자 제 거는 그래도 거의 정확하게 기계에다 맞췄을 때 맞게 나옵니다. 그런데 기타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많은 기타를 하다 보면은 요 2플랫하고 4플랫하고 14플랫하고 음이 틀린 경우가 미세하게 많이 틀려요. 그래서 여기다 맞추고 하다 보면 음이 이상한 부분이 4번 줄에서 그런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 경험상 그래서 이렇게 미로 맞췄죠. 그리고 5번 줄에서도 미를 찾아보면 라 개방에 라 시 도 레 미 일곱 번째가 미예요. 1번 줄 미하고 자 7플랫 미하고 1번 줄하고 이렇게 항상 1번 줄에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6번 줄은 개방형이죠. 항상 12번째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냥 미면은 12번째도 같은 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많이 맞추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습관 되다 보면은 자 1번 줄은 2번 줄 5플랫 미 3번 줄은 9플랫 미 4번 줄은 14플랫 미 5번 줄 7플랫 미 6번 줄은 12플랫 미 이렇게 해서 맞추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 또 하나 더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두 번째 방법 이 방법을 참 많이 쓰고 예 이걸 많이 쓰는 편입니다. 이렇게 맞췄을 때 하나 더는 이제 또
자, 1번 줄 아까는 라였죠. 1번 줄, 3번 줄 누르면 솔이라 그럽니다. 솔. 솔. 미, 파, 솔. 그렇죠? 그러면 3번 줄도 솔이에요. 미, 라, 레, 솔. 제가 지금 이게 영상에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한번 적어보세요. 자, 3번 줄, 1번 줄, 3번 플랫이 솔이면 3번 줄이 솔이에요. 그래서 솔끼리. 자, 4번 줄은 개방이면 레라 합니다. 2번 줄은 3플랫이 돼요. 2번 줄 3플랫 되고, 4번 줄 아무것도 안 누른 게 돼. 레. 자, 3번 줄은 두 번째가 라고, 5번 줄 개방이면 아무것도 안 누르면 합니다. 라. 이런 식으로. 그리고 6번 줄은 4번 줄 미예요. 두 번째가 6번 줄 미하고 맞추는 겁니다. 그럼 아까 14플랫 이렇게 미하고 맞힌 경우도 있었죠? 이전에는 이렇게 미끼리, 근데 이번엔 6번 줄하고 올라,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맞춰집니다. 그리고,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1번 줄 3플랫. 자, 3번 줄. 솔, 솔. 낮은 솔하고 높은 솔하고 옥타브로 가라 그래요, 이거를. 한 옥타브, 낮은 음, 높은 음. 솔. 그 다음에 레, 4번 줄, 2번 줄 3플랫, 4번 줄 개방에 레, 3번 줄 미, 라, 5번 줄 이렇게. 그럼 마지막 레만 맞추면 돼요. 아, 미만. 자, 이러면은 둘이 거의 완벽하게 맞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이렇게 많이 하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또 좀 클래식 기타라든지 이렇게 많이 하신 분들은 하모닉스라 해서 많이 맞춰요. 통기타도 뭐 하모닉스라 똑같이 되는 겁니다. 줄이 정확하게 맞췄을 때는 이렇게 5플랫, 7플랫, 5번째, 7번째, 12번째 보면은 이 종소리가 나요. 종소리 이렇게 손을 살짝 대고 떼면서 된 상태에서 떼시는 겁니다. 뛰는가 동시에. 그래서 이렇게 다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인데, 다섯 번째 이 정확한 이 세 이 요 마디 있죠? 요 플랫 요 세 위에다 정확하게 대셔야 돼요. 중앙에다가 옆으로 빗나가도 안 됩니다. 딱 정확하게 한 가운데 대시고 하나씩 이렇게 쳐보시면은 줄이 맞았을 때는 이런 소리가 정확. 그러면 이게 아무 데서나 안 나죠. 뭐 이런 데서 나면 안 돼. 그럼 줄이 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줄이 맞았을 때 1번 안 납니다. 두 번째도 안 나요. 이게 맞았을 때만. 자, 이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보통 이제 다섯 번째하고 일곱 번째를 동시에 좀 숙달되신 분들은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한 줄씩 건너뛰면서 6번 줄하고 5번 줄하고 6번 줄 손에 띵 5번 줄 이렇게 하시기도 하고 옥탑으로. 자, 이런 식으로 옆에 나는지 그렇지 않으면 5번 줄 이렇게 옆으로도 이렇게도 맞추기도 하고, 아, 위아래 줄로 아주 맑게 선명하게 나면은 줄이 맞으면은 이 종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나요. 하모닉 소리가. 그렇게 하셔서 나중에는 우리가 이마이너로 어떤 노래가 끝난다 많이 보셨죠? 네, 지금까지 제가 종지를 누르는 걸 가르쳐 드렸어요. 12번째에서 남아봐요. 노래 끝났으면은 살짝 대시고 정확하게 요 세막대다 정확하게 제가 12번째 위에서 댔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이렇게 동시에 떼면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 안 된 분들은 눌러서 이렇게 치셨죠?
소리가 나실 거예요. 열심히 하시면. 자, 종합해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그러면은, 자, 이게 무슨 소리냐? 라라. A가 납니다. 1번 줄 기준으로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지금 얼마 안 해요. 싸니까 쿠팡한테 주문하셔도 되고, 피치파이프라고 합니다. 피치파이프. 그래서 요거 하나 준비. 저는 이제 제가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뚫어서, 요렇게 뭐, 신분증 하는 목걸이, 문구점에서 이런 거 싼 거래, 그러고, 잊어먹으니까 이렇게 제가 만들었던 거고, 그래도 소리가 뭐, 바닷가 같은데, 뭐, 소음 크는데, 주변에 또 뭐, 핸드폰이 부족하게 없을 때는, 그때는 뭐, 이게 이제 필요하겠죠. 그렇게 해서, 자, 이런 식으로, 1번 줄 맞췄을 때, 아까, 자, 6번 줄에서부터, 번호를 했을 때 6번 줄 5플랫. 자, 그 다음에 5번 줄도 5플랫. 그리고 그 밑에 줄하고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라, 라. 그 다음에 라, 시, 도 뭐예요? 라, 시, 도, 레, 레. 그 다음에 미, 파, 솔, 솔. 그런데 이걸 그냥 번호로 가르쳐 드릴게요. 전부 다섯 번째 시작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4번 줄만 세 번째예요. 아, 네 번째. 시기 때문에 라, 시. 시하고 시를 맞추기 때문에 2번 줄은 자, 다섯 번째. 이렇게 맞추는 방법. 그리고 아까 1번 줄 자, 미에다가 이제 미로 맞추는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2번 줄 다섯 번째 미. 자, 3번 줄은 아홉 번째가 미입니다. 4번 줄은 14번째. 2번 줄도 E 플랫도 미예요. 그렇지만 이거는 그 다음 방법에서 맞추고 14번째에다 이렇게 맞추세요. 그 다음에 5번째 7번째. 6번줄은 12번째. 자,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4번줄을 맞추려고 자, 또 1번줄 3번째를 누르세요. 이게 솔이에요, 솔. 그리고 3번줄하고 솔. 솔, 2번줄 3플랫 레. 그러면 4번줄하고 2번하고, 4번하고 2번하고, 하나씩 건너뛰는 거예요. 3번하고 1번, 솔, 2번하고 4번. 그 다음에 5번하고 3번. 라, 4번줄 미. 6번줄하고 4번줄하고. 자, 이렇게 하면은 정확히 다 맞았어요. 그리고 하모닉스로 한 번씩 확인해 보는 거예요. 자, 재밌으셨나요? 재미로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자꾸 연습하시다 보면은, 아, 음이 이제 조금씩, 그리고 이게 좋은 게, 개명을 알게 돼서 좋아요. 운지를. 아, 여기가 뭐, 레구나. 여기가 라구나. 뭐, 여기가 뭐, 잘 안 보이시잖아요. 여기가 뭔지. 이걸 하다 보면은, 이제 빨리빨리 익숙해져. 아, 여기가 라구나. 아, 여기가 레구나. 이런 식으로 찾는데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옥타브도 알게 되고. 이렇게 하셔서 한번 시간 내셨는데 한번씩 해보세요. 이게 없는 경우는 1번 줄을 먼저 조율기 핸드폰으로 해서 라를 맞추고 1번 줄을 그냥 개방해를 맞추세요. 뭐 그냥 미로 되겠죠? 2로 되겠죠? 2로 맞춰졌으면은 그리고 그 방법을 한번 찾아서 맞춰보세요. 이게 있을 때는 다음에 A를 사시면 돼요. A로 된 조율기 피치 파이프 A를 사시면 됩니다. 피치 파이프라고요. 제 강의를 많이 오늘 이렇게 배우셨는데 구독 알림 꼭 해주시고 들어가셔서 홈 있고 동영상 뭐 쇼츠 재생 목록에 들어가시면은 제 강의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보시면은 추억의 뭐 통기타 강의 왕초보 초급 중급 다 순서대로 돼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열심히 배우세요. 그래서 많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는데 감사해요. 제가 강의 영상을 많이 올리다 보니까 업로드가 지연돼서 바로바로 좀 안 되더라고요. 쇼츠도 안 올라가고 그래서 천천히 올라갈 거예요. 제가 좀 띵띵하고 건너뛰어서 올릴 수도 있고 시간 나는 대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줬어요.